2023년 수능특강 영어 9강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 문제, 어법은 진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내신에 집중하는 거니까 일단 이 단락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살펴야 되겠지? 그런데 딱 보니까 이 단락은 A는 B다야. A는 B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A에 해당하는 게 바로 Secondary Prevention. 이게 A가 되고 B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생님 핑크색으로 형광펜을 쳤다. 거기에 좀 집중하면서 전체 흐름 파악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에 마무리 요점 정리하면서 변형으로 어떤 게 나올 수 있는지는 그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unlike primary prevention, 바로 주된 예방과는 달리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뭐 primary는 1차적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 여기서 그렇게 해보자. 자, 1차 예방과는 달리 그런데 관계대명사가 들어갔네. 그 1차 예방을 설명하네. 자, 뭐를 목표로 하는? Prevent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막는. 그러니까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1차 예방과는 달리 2차 예방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를? 가장 이른 단계에서 질병을 확인해서 자, 병렬이지. 그리고 그 질환을 일찍 치료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예방은 뭐야? 아예 병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1차 예방이지. 그러면 2차 예방이 뭐지? 2차 예방은 가장 이른 단계에 일단 질병을 확인하는 거야. 일단 질병이 걸렸는데 가장 이른 단계에 확인을 해서 그 질환을 가장 빨리 치료하는 것. 그게 바로 2차 예방이라는 거다. 그리고 이 단락은 2차 예방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연구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제시하느냐? 해놓고 이 대절 안에 when 부사절이 들어왔는데 when 부사절이 여기까지 가고 이 대절은 끝까지 가겠지. 그러면 일단 문법부터 얘기하면 이거는 PP 형용사가 지금 여기 오는 게 맞느냐 이 얘기야.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진 PP 형용사가 오는 게 맞느냐인데 이거는 뭐 해석해보면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지. 뒤에 목적어도 없고. 그래서 해석은 이거지. 자, 연구는 제시합니다. 그 질병이 일찍 확인될 때 There is a far greater. 이건 비교급 강조부사. 훨씬 더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에. 자, 뭐와 함께? 그러니까 성공적인 결과를 가진 치료.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치료에 성공하는 그런 치료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할 때? 바로 질병이 일찍 감지되어질 때, 자, 이건 아무 문제 없었다. 자, 그리고 보건의료체계는 is sometimes called, 때때로 불립니다. 치료 시스템이라고 불립니다. 뭐 때문에? 바로 그것의 초점. 여기서 이 대명사는 지칭을 가리키는 건데, 이 is가 뭐를 가리키니? 바로 보건 시스템을 가리키지. 이 보건 시스템 지금 단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it's 아무 문제 없다. 바로 그 보건 시스템의 초점 어디에 맞춰진? 질병을 감지해서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맞춰진 그 초점 때문에 이 보건 의료 체계는 때때로 뭐라고 부른다? 바로 치료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거야. 자, 이렇게 보건 의료 시스템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지? 바로 질병을 감지해서 치료하는 것. 바로 2차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2차 예방을 하는 곳이 어디다? 2차 예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 시스템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큐러티브 시스템이라고 불린다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그 2차 예방의 예들은 이제 예가 들어가네. are plentiful. 아주 많습니다. 미국에서. 자, 뭐 때문에? Because of 다음에는 이건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와야 된다. 근데 뒤에 보니까 명사가 왔어. 명사. 뒤에 이거는 뭐 형용사고 이렇게 including 또 둘러붙고. 그래서 뭐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자, 그래서 그 2차 예방의 예들이 풍부합니다. 미국에서 뭐 때문에? 만성적인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수 때문에. 자, 뭐를 포함하는? 고혈압과 높은 혈중, 그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를 포함하는 만성적인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수 때문에 바로 2차 예방의 예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 만성적인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미국에서. 그래서 한 사람, 어떤 사람? 뭐 고혈압이 있거나 또는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진
뭐 이 둘 중 하나를 가진 한 사람은 would be prescribed, 약을 처방받을 것입니다. 해놓고 이거는 관계대명사네. 뭐 주어 자리 빠졌고 아무 문제 없네. 어떤 약? would help, 도와줄. 그러니까 그 또는 그녀의 혈압이나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을 도와줄 그런 약을 처방받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managing. 문장 제일 앞에 ing가 왔어. 그런데 여기 동사가 왔어. 그 얘기는 동명사절이라 소리지. 동명사절은 문장명사니까 단수로 받는다, 복수로 받는다? 당연히 단수. 그래서 답은 is가 된다. 자, 그래서 해석은 이거지. 만성적인 질환을 관리하는 것. 뭐함에 의해? 바로 처방약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만성적인 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뭐? 보건의료체계의 특징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자,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보건치료 시스템이지. 보건의료 시스템이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그 만성적인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처방약을 써가지고 만성적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뭐가 하는 거다? 바로 보건의료체계가 하는 거다. 바꿔 얘기하면 그 2차 예방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지. 그래서 업법 문제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단락의 뭐 구성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A는 B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끝으로 다시 한번 좀 요약 정리하고 우리 변형 문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강 2번. 구강 2번은 대표적으로 A는 B다의 단락이라고 너희가 정의를 해야 되겠지. A에 해당하는 게 여기 secondary prevention, 2차 예방이지. 2차 예방. 자, 바꿔 얘기해서 이 2차 예방을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 어디다? 바로 보건의료체계라는 거야. 보건의료체계. 그러면 이 2차 예방은 뭐 하는 건데? 2차 예방은 바로 그 질병을 가장 이른 단계에서 확인을 해서 그 질병을 일찍 치료하는 것이 바로 2차 예방이라는 거야. 그 얘기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돼 있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에 이제 그 만성적인 질환을 처방약을 사용하는 것은 관리하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체계의 특징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 변형 문제 나온다 그러면, 만일 빈칸이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제일 낫지 않을까? 바로 2차 예방이 뭐냐? 뭐를 강조하느냐? 가장 이른 단계의 질병을 확인해서 상태를, 그 질환을 치료하는 것. 이 부분이 뭐 빈칸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정리하라고 하면 바로 2차 예방은 이런 것이다. 바로 A는 B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주제를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뭐 변형 문제로는 뭐 그렇게 아주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만일 이런 것도 주관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2차 예방이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주관식으로 오히려 뭐 또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